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축하하는 전야 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관람권이 예매 시작 1분 39초 만에 매진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아세안 판타지아는 문체부와 경상남도, 창원시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5시 40분 창원 경륜장에서 열립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는 오는 일요일 오후 화성 육릉과 걸릉에서 윤걸릉에서 전통무예를 만나다 행사를 엽니다.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가 화성 육릉과 걸릉에 모신 장조 사도세자와 아들 정조가 아낀 장용영 군사를 떠올리며 만든 전통무예 시연행사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발좌치와 설화가 남겨진 팔공산 일대 자전거길이 조성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공산 일대 왕건의 유적지를 거점으로 하는 35km의 자전거길을 만들 예정입니다.